선생님, 좀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여기서 쉴 테니까 니네 저 시냇가에 가서 돌을 하나씩 주워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막큰돌 하나 주워 오고, 마태 마가는 적당한 거 주워 오고. 근데 뭘 해도 뺀돌거리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요만한 거 하나 주머니에 넣고 빨리 가자 그러고 이제 툴툴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온 돌을 내려놓아라. 쫙 내려놨어요.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이게 중국 요리로 바뀌었어요. 마태는 짜장, 마가는 짬뽕 이렇게 바뀌었어요. 열심히 큰 거를 가져온 베드로는 뭘 먹나 봤더니 탕수육을 먹는 거예요. 삐딱하고 요만한 거 들고 온 가룟 유다는 뭘 먹나 봤더니 노란 단무지만 빨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전했나 몰라도 따라하세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탕수육 드실라요? 단무지 빨라요? 시작. 이왕이면 영적으로 탕수육 먹어야죠. 한번 따라할까요? 고지를 점령하라. 이게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 낮에 다 뚫으셨죠? 그게 아멘. 낮에, 그래서 계속 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할 때 감사로 그걸 뚫어내야 돼. 그 마귀가 우울함 준다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들 보면서 너라도 잘해 이 새끼야. 남편 복 없는 년은 아들 복도 없다더니 너까지 왜 지랄이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막 마음이 우울할 때 그래도 감사, 절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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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게 뚫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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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막몇 번씩 해서 100번씩 해서 뚫으셔야지. 따라하세요. 뚫자. 여러분 뚫으셔야 돼. 깨달음 아멘. 자, 오늘은 고지를 정복하라. 크게 고지를 정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노력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면 다 부자 되게. 잘 노력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은 몇명 없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이제 헷갈리죠? 이제 헷갈릴 필요. 자,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성실해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성실하게 해야 뭐 의미도 없네?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교 1등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1등을 해봤어야지. 근데, 1등 한다고 또, 처녀 때 인기가 많으면 결혼해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가봐야 하는.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노력하는 대로 다 되진 않다는 말이에요. 성실하다고 다 되지 않고 전교 1등하고 얼굴이 이뻐서 인기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위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어느 위치에 있나? 고지를 정복하라. 할렐루야. 제가 축구를 좀 했지요. 우리 이제 원장님은 뭐 태권도 합기도를 해가지고 싸움하면 내가 치는데 공 갖고 노르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몸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몰고 할때 상대방이 오면 이놈을 밀어내야 돼. 그래야 공을 내가 몰고 가죠. 그런데 등치가 큰 사람하고 등치가 작은 사람하고 서로 겨루기를 했어요. 누가 밀릴까요? 작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공을 저기다 놓고 등치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치 큰 사람이 툭 밀으면 작은 사람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사람이 여기 사람이 서 있을 때 우리 저 성도님이요 전사님이요 누구예요? 남자분. 예. 예? Who are you? 여기 나오보라고. 빨리 좀 와요. 나 설교 시간 많지 않아요. 60분밖에 안 줘. 여기는. 예. 아니 이게 중요한 거를 하나 알려고. 잠깐만. 요 서 보세요. 자, 이분이 만약에 저보다 등치가 두 배 크다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어깨를 부딪혀봐요. 이렇게 부딪히면 내가 밀려야죠. 그런데 제가 축구 선수였잖아요.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안 부딪히고 내가 안쪽으로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나보다 두 배 세도 한 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예, 수고하셨어요. 예예. 예.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사를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게으른 자는 복을 못 받아요. 아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포지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결혼하고 좀 등치가 있는데 제가 총각 때는 굉장히 날씬했어요. 상상이 안 가겠지만 좀 믿어주세요. 그런데 축구하면 저보다 몇 배 있는 등치들이 밀리는 거예요. 왜? 막 달려가면 파고들어서 밀면 이만한 등치도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정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세요. 고지를 점령하라. 자 보세요. 6.25 때 우리가 전쟁할 때 그 마지막 휴전선 이제 그걸 칠 때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우리 군인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를 보세요. 이게 산이에요. 산. 그러면 요 산 위에 딱 이 산을 점령하고 요 산 위에 딱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적들은 저 밑에부터 기어 올라와 헉헉거리고 똑같은 총이고 똑같은 병사라도 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애들은 올라오다가도 지치죠. 근데 위에서 고지를 점령한 사람은 딱 조준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사람 보고 총을 쏘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냐? 고지를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을까요? 마귀한테. 오늘 그거를 깨닫고 크게 따라할까요? 고지를 정복하자. 더 크게 고지를 정복하자. 두 손 들고 고지를 정복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 고지를 정복하셔야 돼. 깨달으면 아멘. 그러면 이 영적 고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영적 고지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자,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저를 보세요. 성경 보고 저를 보고 이렇게 좀 빨리 하세요. 하늘에서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용, 이 용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까불다가 미가엘 천사장과 한판 붙은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옛뱀이 용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가 미가엘과 맞짱을 탁 떠서 전쟁을 했는데 지고 졌으니까 하늘에서 살 수 있어요? 쫓겨나요?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쫓겨났냐가 중요한데요.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자, 이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제가요, 아주 중요한 거를, 예? 자, 제가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요, 볼을 탁 찼어요. 골대 안에 넣을까요? 못 넣을까요? 강사 대접 좀 해줘 보세요. 아니, 요만한 넓은 골대에 내가 공을 빵 찼어요. 넣어요? 못 넣어요? 넣죠. 넣죠. 자, 그러면 세계에서 몸값이 비싸다는 메시나 호나울두도 이렇게 공을 빵 차면 넣을까요? 못 넣을까요? 근데 저는 골을 넣어도 누가 만 원도 안 주는데 호날두는 골을 넣으면요 일주일에 2천억을 벌어요. 똑같이 골을 넣는데 그놈 골하고 내 골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 호나울두가 넣은 공은 뭐 저 급으로 몇 개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저는 지금 공을 차면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뭘 못하느냐, 골을 넣기 전에 수비들이 방해를 해서 제 앞에 다가오면 저는 그거를 못 뚫어 뺏겨요. 뺏겨. 근데 호나울두나 메시는 태클이 들어오고 유니폼을 땡기고 별짓을 잘해도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뚫고 나가서 골을 넣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범할 때 기도 많이 한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또 축복받았을 때 감사 많이 한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태클이 들어왔을 때, 수비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뚫어내고 어떻게 고지를 정복하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호 한번 따라 할까요? 구호 준비하면 야 이렇게 해주세요. 구호 준비. 시험 점수가, 그럼 여러분은 내 점수다. 자, 시험 점수가, 시험 점수가, 아멘.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맨 앞줄에 앉아서 교수님 설명을 잘 듣고 노트 정리 잘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숙제하라는 거 다 해왔어요.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평소에 잘했어도 시험을 망치면 점수를 망치는 거예요. 깨달음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죄송한 얘기를 하면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느라고. 예, 핑계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기도하면 4시간 하는데 공부하면 이렇게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에 내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 몇 살 어린 동생, 같은 학년인데 얘는요, 교수님이 하는 말을 농담까지 다 받아 적어요. 정말 성실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저처럼 뒤에서 졸기나 하는 사람하고 성실하게 받아 적는 사람하고 성적은 누가 좋을까요? 제 동생이요, 저예요. 근데 제가 좋아. 왜 그러냐? 저는 평상시에 팡팡 놀다가 선복이 일주일 전에 풀빵을 딱 사줘요. 옛날에 국화빵 풀빵 있잖아. 왜? 풀빵 1,000원어치 사주고 한 학기 요약을 해오라 그래요. 그것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러면 걔는요 풀빵 1,000원어치 얻어먹고 그걸 밤새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저는 벌렁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얘는 이거 정리하다 코피 쏟아가지고 못 봐. 뭘 쯔쯔야, 인생이 다 그렇지. 그런데 결국은 평상시에 수업 듣는 거 봐서는 이 친구가 더 잘해야 되는데 시험 점수는 내가 더 잘 나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주의 종에게 잘했어요. 시험에 안, 하나님이 보시는 점수에 안 들어가요. 축복을 받아서 목사님한테 500만 원 용돈 드렸다 감사하긴 하지만 별로 점수에 안 들어가. 진짜가 언제냐?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려울 때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헛헛할 때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과 그리고 하나님 앞 주의종에게 뭔가를 섬기는 걸 드릴 수 있느냐? 요때 요 시험 점수가 진짜 반영이 되고 하늘에 상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그게 아멘. 그래서요
나를 평가할 때는 언제 평가해야 되느냐? 시험이 왔을 때. 정말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냐? 내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냐? 내가 정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 교회 참고 있어야 되느냐? 그때 크게 따라하세요. 무조건 견뎌라. 더 크게 무조건 견뎌라. 그리고 버텨라. 이때부터 점수에 들어간다. 크게 하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를 보면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책 한 권 다 띄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여기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련한 친구는 1페이지부터 계속 열심히 하다가 49페이지에 보다 지쳐서 그만뒀어. 그럼 시험 점수는 몇 점 나와요? 0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가 왔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 때문에 시험이 왔다. 남편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돈이 쪼들려서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차다. 꼭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노트 탁 들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아무개 김집사야, 너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점수에 들어가. 점수에 들어가.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은 지옥 같지만 천국 바라볼래요? 이게 다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에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조금 시험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사는 게 뭐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축복 점수에 들어갈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고난이 축복이냐? 고난 자체가 뭐가 축복이에요? 돈 떨어지는 게 뭐가 축복이에요? 암덩어리가 오는 게 뭐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축복의 점수에 들어가.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고지를 정복하셔야 돼. 이 고지를 뺏기면 안 돼. 깨달았지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교회 충성 헌신하기 싫을 때, 십일조고 헌물이고 다 구찮을 때,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점수에 들어간다. 아멘. 아멘. 선수들도요. 선수들도 몸을 풀어요. 몸을 풀어. 그러면 몸을 풀 때는 막 컨디션이 좋아. 근데 이제 점수에 들어가는 시합을 딱 했더니 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러면 이전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 그 노래하는 아이들 뭐 대회하는 거 이런 게 꽤 많잖아요. 그러면 대기석에 있을 때는 노래를 너무 잘해. 노래. 아름답다 했는가, 막, 야, 가수네, 가수. 막. 근데, 대기실에서 그렇게 한 거는 점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이 보는 데서, 딱, 심사위원이 딱 보는 데서, 이렇게 멋지게, 에? 그냥, 에?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래, 오, 잘하네. 그런데, 대기실에서는 겁나게 잘했는데 앞에 서더니 덜덜덜 쨍 하 뭐 이래. 그러면 아 내가 좀 아까는 잘했는데 이게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따라하세요. 고지를 정복하라. 그거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구 준비 야를 크게 하세요. 충청도보다 더 느려. 충청도 안 느려요. 저 다른 지역에서는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답니다. 충청도는 한마디요. 가시오. 이 충청도가 누리가 되죠. 예. 고맙지만 이번에는 뭐 우리는 짧어. 되시오. 또 그 누가 충청도가 느리다 그래. 그 준비. 예. 시험 점수가
내 점수다, 내 점수. 아오, 경기도 별거 아니네. 서울 별거 아니네. 충청도보다 훨씬 못하네. 진짜 대통령 후보 되겠다, 내가. 다시 구호 준비. 시험 점수가. 시험 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시험이 있다고 왔어요. 마음의 서운함, 물질의 시험, 돈이 만 원짜리 하나도 시가 없이 말랐어. 그랬을 때 따라하세요. 아싸. 아싸. 지금부터 점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집에 있으면서도 설거지 하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이거 다 점수에 들어가. 점수에 들어가. 서북풍아 불어라. 막 점수에 들어가잖아. 그럼 막 엉덩이 흔들어. 가시밭에 백합화 예스. 이거 다 점수에 들어가. 점수에 다 들어가.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뭐 못 알아듣는 건지. 그런 점수가 하늘에 쌓여야 자손 천대의 복이 임하죠. 엄마가 점수를 쌓아놨어야지.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 뭐라고 해서 그냥 마음을 확 상하게 놨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커튼 쳐놓고 남편 넥타이는 머리에 왜 이렇게 넥타이는 묶나 모르겠어요. 묶고 그리고 침대에서 어휴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때문에 속상했는데 몸도 망치잖아요. 그냥 어쩌저쩌고 막 화를 확 내고 갔어. 기분은 나빠. 그때 갑자기 커튼을 탁 치면서 지금부터 점수다. 고고 싱 지양 이러면 감사 찬양 기도 다 점수야. 다 점수. 나 혼자 신나면 안 되는데 여기 두 손 들고 아멘. 그때부터 막 다 점수라니까. 그 점수가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죠.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평소에 쌓아놓은 점수가 없잖아. 쌓아놓은 점수가. 좋을 때는 양 뭐 헌금도 하고 좋을 때는 우리 목사님 짱이고 이러면 점수에 안 들어간다니까. 감사는 해도. 정말 큰 점수는요. 큰 점수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들어가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예. 내리지 마세요. 그새 뭐 이렇게 팔이 아파.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시험 점수가. 시험 점수가. 시험 점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확 상할 때 그때 큰 소리로 아싸. 아, 더 크게 해야죠. 아싸. 왜냐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 점수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막상 또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얼굴을 보면 마귀 할망구처럼 막 짜려보고 입이 없어. 그 보니까 우리 주둥이만 붙어있어. 이렇게 뿍.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 가슴에 딱 새겨야 돼. 예? 시험 점수가 내 점수다. 시작. 그걸 가슴에 딱 새기셔야 돼. 아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섭섭함이 와도 어떤 좌절과 고난이 와도 그때부터 시험 점수가 내 점수요. 점수에 반영돼. 내가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돼도 지금 점수 싹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내 때 아니면 내 아들 때에 내 손주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백배 천배 억만배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어지마. 아멘. 그래서 시험 때를 그 아까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저도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이제 이 저 경기도 부천에 있다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온양에 가서 아산에 가서. 근데 교인들이 좀 늘어나더니 아 뭐 한 100명 넘었으니까 뭐 갑자기 30명이 떠나가고 또 한 200명 300명 되니까 갑자기 또 50명이 떠나가고 막 아우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려울 때가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도 내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도 어떤 때는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시간 많을 때는 5시간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힘들어. 그 기도를 하면 자꾸 이렇게 입신이 돼가지고 내가 없어져. 그 아시나베 영안이 열렸나 봐. 그리고 한 2시간 지나고 하고 내가 돌아와. 나는 입신 수없이 하는데 나처럼 입신 많이 하는 목사는 드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천국은 못 가봤어. 그래서 이게요. 지금은 기도가 잘 이렇게 하긴 하는데 피곤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집회 나오면 호텔에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면 기도하기가 좋은데 호텔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이제 룰을 정했어요. 베개가 여전히 여기 있으면 자는 거고 졸아도 베개가 일로 오면 기도하는 걸로. 뭔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막 눈도 안 떠져도 호텔에서도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벽에 대고 이걸 넣어. 그리고 또 입신해. 그런데 하나님하고 약속이야. 그건 기도로 쳐주기로 했어 하나님이. 이게 뭔 말인가 알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마음에. 그런데요 교인들이 막 50명씩 나가고 교회 재정이 막 복잡하고 이럴 때는요 3시간을 기도해도 1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5시간을 기도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정말 10분 기도한 것 같아. 그래서요 고난 때가 점수에 반영된다는 걸 저는 100% 믿어요. 이제 집회 은혜 받고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섭섭마귀가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음 마음에. 따라하세요. 고지를 정복하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가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패하고 이 땅에 쫓긴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온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이 땅에서 꾀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이 땅에 내려온 그 마귀가 하와를 꼬시잖아요. 하와를 꼬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랬냐? 아니 다 먹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이렇게 살살 꼬시는 거예요. 왜 먹지 말린 줄 아냐? 아 몰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따먹잖아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산에 한 이제 전략적으로 군사용으로 여기에 8분 응선 너무 정상에 있으면 눈에 보이니까 충속이 좋고 여기 7부에서 8분 응선을 딱 점령하고 땅을 파고 여기서 고지만 딱 지키고 있으면 저 밑에 적군들은 낑낑거리고 올라와. 낑낑거리고 올라와서 허리 필 때쯤에 뻥 쏘면 딱 떨어지고 그것도 겨우 올라와. 그래서 힘들어서 숨 한번 쉴 때 땅 쏘면 떨어지고 고지만 지키고 있어도 승리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 내용만 설명할게요. 따라하세요. 고지를 점령하자. 한 번 더 크게 고지를 점령하자. 고지를 점령합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고지를 지켜야 돼. 고지를 점령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귀를 정복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하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놀라운 거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장소가 세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아무 소용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가고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오른팔로 누가 봐도 저분은 목사님 오른팔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곳이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쓰러졌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고지를 뺏긴 거예요. 귀를 정복당한 거예요. 귀를.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설교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이런 것만 쏙쏙 들어와.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이단이 하는 말은 쏙쏙 들어와. 그리고 도대체 예?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이런 거는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백화점 봄맞이 40% 세일은 막 쏙쏙 들어와서 날짜 놓칠까봐. 야, 신세계가 모처럼 40%래. 40%. 그리고 하박국은 신약에서 찾고 앉았어. 어? 정신 차려야 돼. 따라하세요. 정신 차리자. 그래서요, 귀를 정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 때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어요. 그런데 뱀이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말이든 다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집회를 가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집회 끝나고 우리 아산으로 갈 때 꼭 한 번씩 예수 피로 저를 씻어요. 혹시라도 타고 들어온 어둠이 있거나 혹시라도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있을까봐. 여러분, 매일 저녁 주의 보혈로 귀를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졸리고 영적인 말씀을 하면 졸리는데 암흑의 집사가 요즘 그러는 거 들었어? 그러면 이게 막 쏠깃한 거예요. 귀를 정복당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부정적인 말 듣지 말자. 안 되는 말 듣지 말자. 아멘. 성경에서 방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서 안 되면 하나님 방언 주세요. 제발 방언 주세요. 나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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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랄랄랄랄라. 그럼 방언 터지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무슨 방언을 해? 그리고 아니 한국말로 또박또박 알아듣게 하나님 아버지 2억 주세요, 100억 주, 이리 알아듣지. 뭐라 열라 막할라. 그게 뭐냐, 그게. 그러면 쏠깃하는 거야. 마귀한테 귀를 정복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듣는 거요, 하나님이 듣는 거요. 여러분, 아기들이 옹알이 하는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아기가 옹알이 할 때 그것이 기저귀가 쳐졌는지 또 젖이 먹고 싶은지 엄마는 알듯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나에게 축복을 줄 하나님은 다 알고 들으셔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얘기는 잘 안 믿어지고, 아, 요즘 방언하면 이상하대. 방언은 그 예수님 시대에 끝났고 지금은 방언을 안 해. 이런 말이 자꾸 현혹되면 교회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십일조를 강조하는 교회, 십일조를 강조하는 목사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자유롭게 내야지. 성경적으로 볼.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자꾸 들어올 때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주의 보혈로 내 길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지금 총을 잘 쏘느냐 못 쏘느냐, 용감한 군인이냐 별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거는 고지를 뺏기면 저 밑에서 기어오르면 지가 지쳐서 이미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귀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뱀의 말을 듣지 말자. 예, 이게요. 내가 암에 걸려도 시편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게 들려야 돼. 들려. 그런데 그 암에 걸리면 50%는 죽는 데야. 3개월 안에는 죽는 데야. 이런 것만 자꾸 들리면 안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귀를 마귀한테 정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어떤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세요. 이런 음성을 들으세요. 그런데 자꾸 이러다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TV에 건강 프로그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고는 될지 모르지만 멀쩡히 있다가도 가슴에 뭐가 잡히기 시작하면 촉이고 그게 또 거칠고 또 심하면 또 이기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냥 여호와를 묵상해야 복받는데 암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잡히는 게 몇 개일까? 그리고 막 계속 암을 묵상해요. 여호와를 묵상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내 귀를 사단에게 뺏기지 말자. 깨달음 아멘. 그래서 수군거리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리고 뒤에서 교회가 어쩌니 기도원이 어쩌니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동하면 안 돼요. 내 귀를 고지를 탁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혀를 정복하라. 더 크게 혀를 정복하라. 그리고 나니까 이 처음에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랬다고 했잖아요. 먹지. 예?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 의심해서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벌써 혀를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뺏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크게 따라하세요. 혀를 정복하라. 마귀에게 뺏기지 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로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처음에 원장님이 300억 하길래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지금 잘못 왔구나. 그리고 막 이거 어떡하나 내일까지 어떻게 버티나.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심란하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도 그랬어요. 나 잠꼬대도 300억 하겠어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내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성경에 보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더라고. 아멘. 아니 진짜로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저렇게 큰 목회하는구나. 그러고서 목사님이 오늘 저를 처음 봤는데 그냥 어디서 충청도 하나 굴러왔네 이래도 되는데 저를 사랑하시나 볼 때마다 100억, 300억, 1000억 그 처음에는 왜 저러시지 그러는데 이게 하루 만에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얼마 안 가면 만 명 모일 것 같아. 내가 만 명 모이면 여러분 내가 가만 안 있어 진짜로. 뭘 할 건지 물어봐.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래서 나는 믿음도 약한 강사라 잘 모르겠는데 300억 터질 것 같아.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하세요. 말을 정복당하지 마라. 아멘. 자꾸 뭐만 있으면 죽겠네 그러고 부정적인 말 하고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러지 말고 이 고지를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요 고지만 점령해도 아까 내가 등치 큰 사람하고 힘싸움에도 위치만 딱 장악하면 작은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다투지도 마세요. 응? 여러분 개가 하면 개랑 싸워요 안 싸워요? 잘 생각하고 답을 하셔. 응? 생각 개가 월월 짖으면 개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면 안 돼. 개랑 싸워서 이기면 뭐가 돼요?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예요. 개한테 지면 개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랑 똑같이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교회에서 누가 시비 걸고 이러면 맞짱 뜨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입을 정복하세요. 마귀한테 입을 뺏기지 말고 입을 정복하세요. 우리 그 교회 김채선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랬어요, 맨날. 근데 우리 교회 뭐 이런 병도 낫고 저런 병도 낫고 간증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는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응? 누구도 낫고 누구도 낫고 성경에 맨날 낫는 얘기인데 왜 나는 안 낫어요? 나도 낫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여기 이제 그저 뭐야 아랫배가 장이 안 좋아서 뭐만 먹으면 그냥 설사를 해서 바깥 출입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배에다 이렇게 하고 끈으로 묶었어. 그리고 안 떨어지게 끈으로 묶고 성경에 치료된다고 했으니까 저 믿습니다. 아니, 성경을 배에다 묶어 놓으면 이 성경이 치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사실. 그런데 이분이 그 믿어버린 거요. 그리고 이거를 꽁꽁 묶고 안 떨어지게 랩으로 싸고 그렇게 하고 주무신 거요. 근데 희한한 거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분이 장이 나빠서 늘 어떤 그 몸에 생리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다음날 일어났는데 깨끗이 나온 거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주가 간증하셨는데 지금까지 장이 깨끗한 거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묶었다고 나선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고지를 뺏기지 마세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충청도도 그렇게 안 해요. 요새는 데모할 때 카락카락카락 물러가라 카락카락 이렇게 하지. 무슨 그렇게 온유얼 담벼락에 늘어진 7cm 이렇게 햇바닥처럼 툭 쳐져가지고 충청도 강사에서 그렇게 쳐주면 되겠어요? 다시 구호 준비. 야도요. 충청도는 그렇게 안 해요. 요새는 짧게 굵게 으악 이렇게 하지. 야 이렇게 안 해요. 충청도 뭐라고 하기만 해봐요 그냥. 내가 훨씬 낫네. 다시 구호 준비. 예,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아멘.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해요. 두 번째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그왜 콜라민 있죠?처럼 하자. 그래서 숨 막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선포해요. 제발 오늘 하자 하다 숨 막혀 한 사람만 죽으면 그 순교의 피가 우리 교회 10만 명 된다. 권사님 부탁하는데 한 분은 오늘 가셔요. 그래서 죽으려고 막 얼굴 빨릴 때까지 하자 그래도 안 돌아가셔. 사람이 이게 죽는 게 무서운가? 얼굴이 빨개지면 몰래 쉬어. 이렇게. 사실 뭐 제가 돌아가시라고 진짜 했겠어요. 자, 준비. 한번 더. 구호 준비.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이번에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뻗어. 하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오늘 밤에 하자 하다가 한 번만 순교하면 300억이나 3천억도 나와. 예, 준비. 예, 순교자의 각오로. 순교자의 각오로. 시작. 할수 있다. 한번 준비. 하자. 됐어요. 예? 몰래 숨 쉬는 거다 봤어. 예? 그래서 따라하세요. 입을 정복당하지 말자. 아멘. 입을 정복당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남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안 좋은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 고지를 정복하셔야 돼요. 고지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그래도 벌써 귀를 정복당해서 늘 부정적인 말만 듣고, 입을 정복당해서 늘 어쩌고저쩌고 남 흉이나 보면, 아무리 영적으로 싸워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도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혀를 조심하고 듣는 거를 조심하고 영적으로 딱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며 바유나 시므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드립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내 혀다 이 말이야. 내가 된다 된다 하면 될 것이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 고지를 뺏기지 마세요. 내 입술의 고지를 점령하세요. 나는 잘 될 사람이다. 시작.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11조 1억을 드릴 것이다. 우리 교회 건축 내가 한다. 300억 해결한다. 할렐루야. 입술이 중요해. 입술이.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부터 마귀한테 혀를 마귀한테 귀를 정복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부정적인 말 들었어요. 성령으로 예수 피로 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요 부정적인 말로 타고 들어온 게 있어요. 타고 들어온. 제가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새가 날아가다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가만둬요? 쫓아내요? 그런데 새가 날아가다 머리에 앉았는데 어이 미쳤나? 쫓아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오셨네요. 오셨구만요. 이러다가 똥을 찍 쌌어. 이 바보 멍청이지. 새가 앉으면 쫓아내야지 똥 쌀 때까지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니까. 무슨 얘기냐?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기분이 나빠. 그러면 예수피 예수피 해서 정복해야지. 하루 종일 새가 똥싸라고 설거지하면서도 이 인간 내가 잘해줘봐야 소용도 없고 막 여러분이 그렇게 새똥 싼 사람이요. 머리 만져봐요. 제비똥 날아가는 새똥 온갖 잡새똥들이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보고 애들 보고 기분이 확 잡쳤어도 음악 틀어놓고 CTS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쫓아내야지.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하면 새가 이게 상상을 해봐요. 새가 지나가다 앉았어. 야! 이렇게 쫓아내야지. 새가 앉았는데 아이고 오죽하면 왔겠냐. 그리고 새가 똥을 찍 쌌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귀를 정복당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정복당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하세요. 눈을 정복당하지 마라. 다윗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왜 옥상 가서 끼웃거리라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보냐고. 그 귀를 그렇게 자꾸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남의 옆집 남자가 지 마누라한테 잘해주는 거에 뭘 쳐다봐요. 뭘 쳐다봐. 자꾸 눈이 이상하게 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은 안 보고 다른 쪽을 보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눈을 정복하자.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요. 마음을 정복하라. 사단이 가롯 유다 마음에 예수의 팔 마음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더 크게 행동. 그리고 나서 좀 흔들렸더라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귀엽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내가 눈, 귀, 마음, 입 마귀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정복을 당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정복을 당했나 안 당했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세요. 교만한 태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교인들을 보면 조금 가난한 사람 보면 우스워 보이고 목사님도 보면 설교도 개떡같이 못하는 것 같고 장로들도 저게 장로여 머리만 벗겨지면 장로냐 막 이러고 어느 순간부터 다 지만 잘나고 다 알로 보여. 알로 보여. 그러면 내가 마귀한테 정복당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진단을 할 줄 아셔야 돼.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그런데 내 입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눈이, 귀가, 내 행동이 마귀한테 다 뺏기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교회 오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평가나 하고, 아니 어떤 분은 그래도 여자들은 참 이해를 못해요. 누가 파마를 하고 왔어요. 우리 남자들은 머리 했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집요하게 밥 먹으면서 쫓아가면서 어디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이거 파마인데 싸게 했어, 5만원 줬어 그러면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어디서 했는데 어디서 했어, 아이고 나한테 말하지, 원장이 나랑 친해서 나랑 가면 2만원 빼주는데, 그냥 속을 뒤집어야 편한가 봐. 두 달 있다가 이분이 또 파마를 했어요. 어디서 했어, 거기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이번에 3만원 주고 했어. 그러면 어우 싸게 했네 이래야 되는데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약을 싼 거 쓰면 부작용 날 수도 있는데 막, 그러니까 막 매사가 삐딱한 거예요. 매사가 삐딱한 거예요. 양로원, 경로원에 할머니들이 이제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어떤 분이 칭찬한 거예요. 사위가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다며. 그러니까 아유 몰라, 박사가 뭐 받았대. 그럼 오늘 점심 쏴. 그러니까 알았어 쏠게.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 할망구 같은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비비꼬면서 청소 한겨 안 한겨, 청소 한겨 안 한겨 이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지금 사위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부둔하고 도망간 아들은 잡혔남? 이렇게 하고 초를 확 치는 거예요. 그게 또 권사요, 권사.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실하게 산다고 다 잘 살더냐, 정직하게 산다고 다 잘 되더냐. 물론 거짓된 사람은 안 돼요 무조건. 게으른 사람은 무조건 안 돼요. 그러나 성실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어쨌든 성령 안에서 입술을 정복하고 그리고 눈을 정복하고 귀를 정복하고 마음을 지켜서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헌금하세요, 건축 헌금하세요, 돈이 없으면 아멘 해놓고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있으면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해야지. 매사를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맨날 전도하라 그런다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맨날 헌금하라 그런다고, 이렇게 마음이 삐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 아멘. 따라하세요. 고지를 점령하라.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목사님은 맨날 에이, 그리고 저 권사는 웃기고 에이, 벌써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 말고, 야 그때 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마귀한테 점령당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이 영분별이에요. 에? 멀쩡한 사람 지나가는데 집사님 뭐가 보여? 뭐가 보인대요? 딸이 보여? 뭐 이딴 짓거리 하지 말고, 아, 내가 영적으로 정복당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예수 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불순종 태도.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찾는데 전 같으면 저 여기 있어요 그러는데 남은 뒤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마귀한테 마음을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또 11조 헌금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불편해 뭔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없어서 못 드리지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지 않나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 그럼 정복당한 거예요. 이미 이 고지를 마귀한테 뺏겨버리고 정복당하면 노력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뺏겨버리면. 여러분 열심히 새벽 40일 작정, 뭐 100일 작정, 40일 금식기도 작정, 이 작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교회 여전도에서 이번에 5만원씩 내서 목사님 뭐 좀 해드립시다, 또 주방에 물건 없는데 좀 삽시다 그러면 아이고 5만원 갖고 되냐, 나는 6만원 낼게,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에 물건 사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돈만 거냐. 벌써 이거는 천국당한 거예요. 영분별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아우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요거만 할게요. 그냥 끊어야겠다. 요거는 놓치면 안 되니까 묶어서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욕심, 거짓.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옷 잘 입는 여자들이 자꾸 부럽고 그냥 입을 옷이 없대. 맨날 입을 옷이 지금 벗고 다녀. 지금 입을 옷이 없어. 근데 물론 이해해요. 이해해. 에? 이해해. 남자들은 뭐 양복 입거나 뭘 입어도 태가 안 나니까 아무나 걸쳐도 똑같이 뭐 호박이 줄근다고 수박대요. 근데 여자들은 또 옷에 따라 또 달리기도 해. 예? 그날따라.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내 신세가 처량하고 옷장 열어놓고 고르다가 야 이렇게 살라고 내가 시집 왔나 막 이렇게까지 갈 때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리고 막 옆집에 있는 애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부럽고 남편 월급 많이 받고 오는 게 부럽고 자꾸 내 마음에 그냥 전에는 아파트 23평이나 18평도 감사했는데 그냥 50평 60평짜리 사는 사람 부럽고 외제차 부럽고 뭔가 자꾸 뭐 그냥 만족이 없어. 여러분 이걸 영적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만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주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 갈라디아서를 연구해 보면 이 갈라디아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근데 기존에 예수를 부인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는 인정한다. 그러나 유대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교인이다. 그런데 이방에서 믿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예수 십자가로 구원은 완성됐다. 이 싸움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끝내요.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섞이면 가짜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들어가면 가짜다. 여러분이 웃는 이유가 예수 플러스 돈다발이면 가짜야 가짜. 돈다발 없어도 예수로 웃어야지. 예수 플러스 작은 아들 서울대학 합격 이것이 기쁨이고 떨어지면 슬픔이면 가짜 집사요 가짜 집사. 예수 플러스가 어딨어. 예수 플러스 시댁이 잘해주면, 예수 플러스 남편이 더 잘해주면 이거 다 가짜예요. 그들이 잘해주건 못해주건 그거는 열매고 나는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 부를 거예요. 대기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백합화는 가시가 찔르면 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찔릴수록 향기는 더 진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짜 꽃이면 가시가 찔리면 너덜너덜 끝나지만 진짜 백합화는 찔려도 향기는 나는 거요. 아멘. 예수 플러스 돈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요. 예수 플러스 아들 서울대 더할 나위 없지요. 예수 플러스 건강 더할 나위 없지요. 그러나 찔려도 예수로 감사하고 막혀도 예수로 감사하고 여러분 고지를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지를 뺏기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잘 하다가도 목사님 저 오늘부로 구역장 내려놓습니다. 왜요? 저 돈 좀 벌러 가야 돼요. 아 그거 없어도 살았고 어차피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거니까 사명 감당하세요. 아니에요. 애들 크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쭉 보니까 여자들이 버는 돈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생활비 용돈밖에 안 되더라고. 오히려 그 시간에 새벽재단 쌓고 낮에 전도 다니고 축복의 통로는 남편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요. 깨달음 아멘. 그래서 낮에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는 하는 게 그거 한 달 동안 그냥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못하고 새벽 예배 못 가면서 그 200만원 300만원 벌어봐야 세금 띄고 애들 뭐 엄마 돈 주세요 뭐 봉투 열렸네 이러면 순식간에 없어져. 진짜 쌓이는 돈은 남편을 통해서 축복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고지를 뺏기지 말자. 그리고요 거짓말을 자꾸 해. 핑계가 많아. 구역예배 아 어쩌고저쩌고 아, 요새 왜 기도는 안 어쩌고저쩌고 왜 저녁기도에 안 오세요 어쩌고저쩌고 자꾸 변명이 많아져. 거짓이 많아져. 핑계가 많아져. 그러면 내가 점령당한 거예요. 또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고요 마지막 요거는 놓치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아빠하고 애들 사이를 이간을 시켜. 아, 엄마니까 니네 아빠랑 살지 막 이러고 전에는 그렇게 술 먹고 난리를 쳐도 아빠 미워하지 마 이랬는데 오늘날부터 분리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모이면 누구는 좀 문제가 있어 자꾸 사람을 갈러. 이게 얼마나 나쁜 영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못된 것이 나오느냐. 뺏겼으니까. 내 눈을 내 입을 내 귀를 내 마음을 마귀한테 고지를 뺏기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지금 강사가 와서 기도원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런 설교나 아까 했잖아 뚫린다고. 그런데 아무리 뚫어 해도요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입술을 마귀한테 뺏긴 상태에서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늘 철저히 회개하시고 따라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자. 내 태도를 회개하자. 결론은 뭐냐면 남편 때문에 한이 맺혀 돈 때문에 한이 맺혀 자식 새끼들 때문에 마음이 막 썩어 문드러져고 웃기지 마세요. 나만 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의 모든 정욕을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드세요. 항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크게 아멘. 그리고요 오늘부터 마귀에게 여러분 뺏긴 고지를 점령하시고 태도를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돼요. 상달돼. 아멘. 그래서 철저히 지금은요 철저히 회개하는 내가 마귀한테 입술을 뺏겨서 뭐 우리 헌금합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삐죽삐죽하고 또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한 거 누구를 판단하고 원망한 거 교만한 죄 그리고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한 거 여러분 막 지금 성령님이 떠오르게 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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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거를 철저히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피를 뿌리고 십자가 권능으로 이제는 고지를 점령하세요. 마귀한테 내 눈을 귀를 입술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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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너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축복의 열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 바보같이 내가 짜증 부린 게 그냥 짜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마귀한테 정복당한 거구나. 내가 그 사람을 뒤에서 헐뜯고 흉본 것이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흉본 게 아니라 억울해 내가 마귀한테 마음을 뺏겼었구나. 이거를 회개하고 청산하셔야 돼요. 다시는 마귀한테 정복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어요. 사람을 보며.